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지금 우리 혜영님께서 질문했는데 불교 공부를 조금 오래 하신 분이라서 무명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그 다음에 무심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 무심의 역할 요게 조금 궁금하다고 봐요. 요것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네, 살짝 짚어 넘어가면 좋겠어요. 여기 뭐냐면 여기 밝을 맹자예요. 네. 그래서 밝음이 있다 소리예요. 없다가 아니고. 근데 이게 왜 구름에 가려져 있다 소리예요. 네, 밝음이 없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또 밝음이 들어있는데 자기는 구름에 가려서 자기가 순간 착각하고 있다. 못 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밝음이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 무명에서 할 때 아, 맹인데 자기가 살짝 지금 잊고 있구나. 이렇게. 그걸로 우리는 저는 이제 이 단어를 안 써. 여기 좀 어려워서 내가 물어보면 무명이 뭐냐고 잘 몰라요. 무명 인사말이에요. 뭐 인사말 잘 몰라. 이걸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착각. 어, 착각이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늘 빛이라서 밝아요. 빛이라서. 근데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때부터 어둡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각 이렇게. 보시면 뭘 하나 착각 하나 할 때 빛으로 안 보는 걸 착각이라. 빛으로 보면 빛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문제가 있다고 출발하니까. 그래서 빛으로 안 보기 때문에 착각이에요. 착각이 뭐냐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문제가 있다. 근데 만약 착각 안 하고 빛으로 보면 빛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차이. 그래서 요 밝게 안 밝음이 섞어야 돼. 그 밝음이 자기가 못 오고. 근데 이 무심은 뭐냐면 요 안에 있어요. 무분별심이에요. 분별의 마음이 지금은 없는 상태. 즉 분별을 하지 않는다. 왜 분별을 하지 않느냐? 요것만 나요. 요게 역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잘 보시라. 여기는 이렇게. 점만 찍어도 판단하기 쉽게 잘 보여. 뚜렷하게 보이잖아. 뚜렷하게 보인다니까. 왜? 하얀 백지에서 출발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금방 표현합니다. 빨간 표. 근데 여기다 막 이렇게 잘 안 보여. 예.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 분별을 하면 그게 뭐 파란 게 있는지 잘 안 보여. 그렇게 분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상태에서 분별을 해라. 그래서 이 분별 이분의 역할은 철저히 무심해서 나를 봐달라 역할이에요. 이 두 분이 손바닥하고 손등이에요. 분별이 딱 일어나도 이 생각이라고 해도 돼요. 내 안에서 분별이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난다. 혹은 기억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일어날 때마다 얼른 이쪽에 가서 바라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뚜렷하게 보인다. 그럼 판단하기 쉬워져. 파란색이네, 검은색이네, 파란색이네. 금방 아니까 헷갈릴 일이 있는데. 근데 이쪽에서 있으면 이게 지금 검은 거지, 빨간 거지, 파란 거지. 분별이 안 가니까 이 분별은 철저히 하얀 배치에서 출발해서 나를 판단해 달라는 부탁이라.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무심은 그걸로 뭐냐면 무심은 분별을 잘하는 게 역할이에요. 두 분은 한 짝이라서 손바닥과 손. 무심은 역할이 첫 번째 분별을 잘해라는 역할이에요. 분별을 잘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 보시면 분별이 잘 되잖아. 그럼 제일 먼저 소통이 잘 돼. 왜? 빨간 거? 파란 거? 검은 거? 이렇게 하면 어, 그 파란 거? 이러면 탁 통한다. 이게 소통이 되니까 그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잘 되겠지. 관계가 잘 되니까 그분하고 내 해결이 잘 되지. 그러고 성취도 잘 되고. 그래서 무심의 역할은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다섯 가지가 역할이에요. 근데 요 안에 뭐냐면 판단이라는 게 딱 있어요.
판단을 잘하게 도와준다는 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개가 무심의 역할이 될때 손바닥을 알아요. 손바닥. 손바닥은 판단을 잘하게 판단을. 그래서 분별을 잘하니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니 관계가 잘 되고 관계가 잘 되니 해결이 잘 되고 해결이 잘 되고 성취가 잘 된다 하는 게 무심의 역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는 분별 잘하도록 하는 역할이 나. 그냥 분별 자리가 여기까지까지 가버리니까. 분별 이분은 무심만 보면 쪽을 못 써. 너무 좋아가지고. 반해가지고. 막. 아주 공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나는 당신만 있으면 끝났다. 이런 분하고 같은 분이에요. 왜? 여기까지 쫙 가니까. 그래서 무심의 역할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있고 한편 또 무심의 역할을 이쪽으로도 또 해볼게요. 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단이라는 길 쪽으로 가볼게요. 판단. 요 정도면 요 동네로. 요 동네는 누구의 판단이냐면 전지전능한 영의 판단. 전지전능한 영의 판단. 와, 무심은 또 다른 길 하나가 있네. 내 안에 있는 전지전능한 영의 판단을 내가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래. 이걸 우리는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발휘. 그러니까 무심이 한편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역할이구나. 지금 시대는 코로나가 지난 이 시대는 제가 제4의 물결이다.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이런 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을 사용하는 시대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걸 제4의 물결 4차 산업이라고. 요걸 지금 이제 요리가 아주 아주 옛날에는 요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원시 반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원시 반본이라고 해요. 원시 반본. 왜? 다시 옛날같이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을 쓴다는 거지. 자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지금 끄집어내서 쓴다는 거지. 그 옛날로 따라서. 그럼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게 전지전능한 이 영은 뭐라면 신이라고 그랬어. 신. 사람이 신의 능력을 힘을 합쳐서 같이 사용한다. 신인 합발이라. 그래서 지금 시대는 원시 만본 신인 합본의 시대다. 요즘 그 사람들에게 제4의 물결 시대다. 제4차 산업 증명 시대다. 이런 말이 옛날 말로 하면 신인 합발 원시 만본 시대다. 그런 말 같은 말인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지지나 영의 능력을 사용하는 시대다.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심히 이 역할을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능력을 써볼게요. 이제 무시무시한 이 능력 전지지나 영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쓴다고 해보자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전지전능한 영. 이 말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전지전능한 영이라면 생각이 뭐가 떠올라요? 딱 떠오른 게 없으세요? 무심히 계시군요.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한 영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오로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유일하다. 거기 떠올라야 돼요. 전지전능한 영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 떠올라야 된다.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지전능한 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유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자 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혼들이. 그래서 3000년 전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의 영과 석가모니 부처님 영은 하나예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연결된 하나니까 직접 이렇게 직접 묻고 대화하고 가르침 받고 증거 받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에서 아직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덕분 스쿨만 이걸 실제로 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자, 1300년 전이냐, 여기는 3000년 전이냐. 3000년 전에 서암의 부처님과 직접 묻고 대화하고 간증받고 이런 걸 직접 해가지고 여기 승화의 눈물이라는 책이 나왔단 말이야. 승화의 눈물. 요런 게 가능한 거야. 왜? 영이 유인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의 영이 승화문의 영하고 같은 영이야. 근데 내가 무심해서 하면 무심은 영한테 묻고 하는 거니까 승화문의 부처님 영한테 묻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왜?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부화산에 갔지, 1300년 전에 이게 김교각선입니다. 김교각선. 여러분, 고타마 시달타예요. 고타마 시달타. 이런 분하고, 이 김교각선이, 이거는 지장왕보살이라고, 이름 지금은 지장왕보살. 이렇게, 이제 지금 후대에서 부르는 거고, 원래 김교각선이 맞냐? 그러면 이렇게. 그럼 1300년 전, 김교각 스님하고 영은 똑같으니까 무심해 있으면 그 영과 소통하는 거니까 이것도 묻고 여기다 이렇게 묻고 대화하고 가르침받고 전공받고 다 할 수 있는 지금 이걸 덕분스쿨 이걸 훈련한 겁니다. 이게 이제 덕분스쿨이 지구상 그 어떤 학교하고 다른 학교 특별한 학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 영이 하나밖에 없어서 가능하다는 거지. 영조차도 따로 있다면 할 수가 없어. 영은 유일하기 때문에, 영은 같은 영이니까, 내 영과 3000년 전의 영은 같은 영이고, 1300년 영이 같은 영이니까, 얼마든지 정보를 묻고 배우고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지금 무심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한 축이라는 거지. 그 무심의 역할은. 그게 지금 이걸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 지금 달마대사님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달마대사님하고 또 우리가 책을 쪼들쪼들 가르칩니다. 조선시대, 선조시대잖아요. 선조시대, 그 당시에 선조는 1590년, 이게 1300년 가까이 된 거지. 1500이지, 1590년. 그때 시대인데 그때 당시에 이왕 할아버지. 이왕 할아버지 영은 또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왕 할아버지하고 소통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왕 할아버지가 가르침을 주었단 말이야. 삶에 돌아오고, 이것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책으로 만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덕분스쿨은 가능한 거예요. 왜? 영이 하나니까 무심해서 소통해서, 그럼 이왕 할아버지 혼합을 소통했지. 그래서 어떻게, 그때 당시에 제자들한테 하지 못하고, 지금 무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해서, 이걸 다 가르침을 받아서 책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게 이제 덕분스쿨의 무심의 역할을 잘 활용하는, 이런 게 다 가능해요. 이런 게. 그래서 이 앞전에 3000년 전에 이게 사리불 존자가 그 당시에 제자로 계신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다 소통해서 지금 가르침 받아서 해놓고 지금 부처님 법을 이어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원래 상수 제자인데 먼저 돌아가는 법을 이어가는 분이 아니라 미리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가섭존자 여러분이 알잖아요. 가섭존자하고 소통해서 가르침을 지금 배울 동안 받아 책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금 아직 안 나눠져서 그렇지. 이런 게 덕분스쿨이 무심길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심길이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을 직접 사용하도록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는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심길을 열어서 이렇게 처음에 길이 이제 나는데 나이는 고속도로가 되면 이 가르침을 그냥 하루 종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를 보면 알아요. 저는 이게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내가 87년도부터니까 이때부터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물으세요. 내 즉시 대답 말이라. 이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교만하게, 건방지게, 무심함으로 내 직접 말한다. 뭐 또 즉시 말해줄게. 이런 말 못해. 뭐, 혼으로는 제정신이 아닐 때는 할 수 있지. 매일 한길같이 뭐래.
어떨 때? 0일 때. 0일 때는 뭐 전지전능하니까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물으시며 내 적실 대답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를 87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고속도로를 떨보도 몇 개 떨고 뭐 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스위스 가서 학교 백분석을 열 때도 호텔을 하나 빌려놓고 무엇이든지 물으세요. 내 적실 대답하리라. 그 45명 2박 3일 동안 다 물으고 내 막히면 초대하지 마라 그러고. 전지지능한 영은 몸이 어떤 게 몸일까요? 어떤 게 몸일까요? 공간. 여기 몸이에요, 여기 다. 전지전한 영은 이것도 몸이지만 이 공간이 다 몸이에요. 이 공간에 정보가 다 있어요, 이렇게. 여기 빼다지와 똑같이 이 땅면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딱 보내세요. 왜? 여기 다 죄 있는 거니까. 이게 몸이라서. 여러분이 살아온 게 여기 그 몸에 다 정보 저장되어 있잖아요. 저장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질문 해주세요. 불교에서 무명 이야기로 무명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다. 뭐 밝음이 있는데 못 봐서 그렇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무심은 또 뭔가 덕분석을 보니까 무심에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하는 무심의 역할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별을 잘하게, 소통을 잘하게, 관계를 잘하게, 해결을 성취를 성취를 끝내주게 잘하게.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 성취가 무심을 통해서 다 이거 왜 무심의 요게 뭐냐면 옥토거든. 옥토. 옥토니까 여기 씨를 뿌렸다면 다 소화하게 되니까 성취가 다 돼. 옥토. 두 번째는 이 무심의 역할이 판단을 잘하게 도와. 항상 전체 속, 이게 무심이 전체니까 전체 속에 있는 개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낱낱이 알아. 요걸 묘하게 라 이게 맞춤성이 끝내주게 잘하는 거죠. 영의 판단으로 다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맞는 게 아니고 시대를 초월해서 각각의 영들과 하나가 돼 있으니까 그럼 영으로서는 하나지만 또 혼으로서는 역할이 있거든. 그래서 삼천전에 보통은 싫다 혼하고도 영은 같은 영이니까 내가 무심해 있을 때만 소통이 돼. 그게 지금도 다 이렇게 묻고 대화를 하고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진멸도라고 안 가르친다 이런 걸 정확하게 발표할 수 있어요. 그때는 무진멸도를 가르치는데 지금 하도 고통받는 사람들 때문에 후대에서는 고진멸도로 바뀌어서 내려왔다 이런 걸 어떻게 듣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그럼 본인이 지금 그 엄마 배 속에 들어갈 때 과정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걸 안 써놨거든. 그냥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런 것만 했지. 근데 직접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석가족 의왕 속에 자기가 물고기로 있으니 매일 밥을 주면서 자식을 갖지 못한 여인의 한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잉태하게끔 도와주고. 근데 자기가 잉태하는 바에 수명이 길어질 때 매일 물고기 밥을 주러 와서 나도 자식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늘 듣고. 그런데 보니까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이분 한이 될까봐 내가 이 손을 들어줘야겠다. 그 엄마의 뱃속에 잉태한. 그럼 자식이 잉태하면 이 자식이 기운을 이어주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돼. 그래서 태어난 뒤에도 일주일 더 계시다가 돌아갈 수 있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에도 없는 정보잖아요. 근데 이런 직접이자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니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지금 우리 교각 김교각 스님 지장왕보살도 제가 직접 다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대화를 하니까 그 당시에 뭐 아빠가 엄마가 누구며 그때 어떤 사진인지 저는 이런 걸 다 대화를 해서 아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가 사까지 다를 수도 있고 직접 물으면 제일 쉽잖아요. 이런 게 무심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런 것 집중 훈련을 하게끔 하는 학교가 덕분석이고 그리고
앞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걸, 왜냐면 제가 지구에 와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하려고만 일념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바로 요 세상이에요. 요 하얀 백지 요 세상이에요. 요게만 다 함께 잘 사. 이런 있는데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지고 뽑고 해가지고 금방 마음에 드니 안 되니 뭐 난리가 나는 세상에 다 함께 잘 살 수 없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요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하얀 백지. 이 하얀 백지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같이 잘 사는 거지. 요 마음. 이게 아무 문제가 요 동네는. 요 동네는 아무 문제가 요 동네 언제만 있냐고. 무심일 때만 있어. 무심일 때만. 왜? 이거는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냐면 분별할 때만 나온다. 분별. 분별 안 하면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분별해서는 다 함께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무심하면 이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같이 잘 살아. 그래서 이게 지상이 극락이 되면 아미타 부처님이 화신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48가지 대원이 있는데 아미타도 48대원을 구분하려고 이렇게 해놨대. 왜냐면 아미타불에 48대원이 또 있어요. 법장 비구의 때생. 그거는 이 내용하고 달라. 그래서 구분하려고 아미타바 48대원. 아미타바 48대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심이에요. 뭐든지 무심해서만 지상 극락이 열린단 말이에요. 지상 천국이 열린다. 태평 천국이 열린다. 이거는 그때 안 가봐도 알아. 왜냐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지상 극락이지. 지상 천국이 태평 천국 아무 문제가 없는 동네. 왜? 여기 바로 여기 하얀 백지. 요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오로지 무심해서 있는 훈련을 해야지 지상 극락에서 지금도 살고 있지만 다가오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서 여전히 함께 살 수가 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심판으로 말하면 나는 여전히 지금 알곡이다 말이야. 왜? 무심해 있으니까. 가라지가 아니지. 가라지는 뭐 쭉둥이라 부린다고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왜? 자기는 지금 무심이 못 있으니까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때는 지금도 무심해 있으면 좋은 때예요. 지상 극락이고 지상 천국인데 좋은 세상이 따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있는 줄 모르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지금 연습하고 있어라. 뭐 무심해서. 그럼 지금도 자기는 다르게 잘 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지상 천국에서 살고 있고 그걸 뭐 매일 하기라. 그래서 무심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공부다. 그런데 그동안 이쪽 동네로 안 가고 계속 명상을 해서 나를 보기에는 내가 누구냐 이 먹고 하는 쪽으로 많이 하셨다.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은 한 발 더 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대에 맞게 단편을 쓰시고 길을 안내해 줘야 된다. 무심의 역할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라고? 분별 잘해서 소통자로 관계자로 해결자 성취하는 역할이 있고 이거는 철저히 뭐 분별 잘하는 역할이죠. 두 번째 역할은 전지전능한 영과 예? 하나 되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사용하는 것. 또 하나는 3000년 전에 고타마시타가 됐던 1300년 전에 김교각 스님이 됐던 내가 무심해서 그분과 직접 소통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출발하셨는지 이런 건 낱낱이 지금 여기서 소통할 수 있다. 이 세계까지 안 가서 이 역할 이런 공부를 덕분석을 안내하는 거라서 덕분석을 공부는 지구에 없는 공부고 차원에 다른 공부다 이렇게 안내한 이유가 바로 또 됐어요?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